오늘은 싱글벙글 여자들도 극혐하는 여대 문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고 간호가 대변 간호사 출신 한국 여자가 말아주는 여대 여초의 쓰레기 같은 문화 이야기 보고 가시죠. 지금 동덕여대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사실은 여자들도 여대가 지읒 같다는 걸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대 여초 직장이 유독 힘들었던 FM리스트 여성인권운동가 있어? 솔직히 뒷담 무리형성 질투 꼽주는 거 어린 여자한테 못되게 굴기 이게 너무 힘들었어. 까놓고 여초사회에서 이게 없었다고 말 못할 거야. 라는 화끈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의 여대 문화 폭로가 보이시나요? 뒷담 무리형성 질투 꼽주기 어린 여자 괴롭히기가 여대의 문화라는 여성인권운동가들. 여대는 여자들 무리에 못 끼면 크게 지읒된다. 하루하루가 피말리고 무리에 못 끼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 대상이 되면 뒷담부터 앞에서 은근 꼽주고 괴롭히는 거 존나 심해. 여대 기싸움 어쩌고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거 나는 여혐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음. 여자들이 지능이 높아서 그런가 대놓고 문제 삼기는 어렵게 하면서 사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걸로는 진짜 최고다. 라면서 여자들이 지능이 높아서 같은 여자 괴롭히는데 능하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글들은 남성들이 작성한 게 아니라 여성인권운동가들이 작성하는 글이라는 사실 알아주세요. 자기들 기준에서 조금만 엇나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기싸움 뒷담하는 말에 뭐하냐 심한 거 다 아는데. 난 여대에서 견제 당하는 것 때문에 몇 년을 정신병 알았음. 차라리 남자밖에 없는 개심남초가 더 편해. 라면서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도 여대보다 남자들만 있는 공간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더더욱 재밌는 글을 보여드릴까요? 오죽하면 여대에서 여자 지도교수님께 상담받을 때 제가 이런 말 드리는 거 스스로 자괴감 느끼지만 여대에 기싸움 있다는 게 체감되어 라고 하니까 교수님도 인정하더라. 그 교수님도 죄다 남자 교수뿐인 필드에서 여자로서 교수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 항상 학생들에게 여성으로서 성공하는 거 강조하고 힘 북돋아주는 분인데 여대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여자끼리 같은 여자 기싸움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웃으시더라. 라면서 여성의 성공을 강조하는 여자 교수도 인정하는 게 여대 특유의 기싸움입니다. 내가 겪은 건 질투심에 왕따 은따 만만하면 은근슬쩍 무시하고 무조건 뒷담질하고 센척 오지는 게 여대야. 라면서 여초 문화를 질색팔색하는 우리 여성인권운동가들. 지금 동덕여대로 여대들이 난리 났는데 그 여자들 모두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재밌는 사실.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여자들끼리 그렇게 물꽃바는 여대의 진실을 보시면 결국 그녀들 사이에서도 서로 거르고 난리가 났다는 게 진실이죠. 그리고 더더욱 재밌는 건 지금 여성시대하는 한국 여자들 사이에서 여대 다니는데 자존감 떨어진다. 남초에서 여대는 무조건 거른다는 글 보고 급격히 우울해졌어. 라면서 여대 거른다는 말에 우울함을 느끼는 한국 여자도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 그녀는 취업할 때 거른다는 글을 보고 자신이 여대 온 걸 현타 느낀다 말합니다. 또한 이화여대 다니다가 여자들끼리 기싸움에 지쳐서 휴학한 내 친구 있음. 친구들이랑 미묘한 신경전 때문에 힘들어서 맨날 울다가 휴학했어. 라는 글을 보시면 자칭 상위권이라 호소하는 이화여대도 다른 여대와 똑같이 똥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대에 대한 언급은 하나같이 편입으로 여대 왔는데 미치겠다. 시험기간만 되면 나 견제하는 느낌 들어서 미치겠다. 내가 가고 싶어서 여대 왔는데 여대 힘들다 말하면 바보 될까봐 말 못하겠다. 나도 여대 가서 여대 환상 다 깨졌다. 오죽하면 여대 다니다 현타 왔다. 여성연대는 여자 팰 때만 연대가 잘 된다. 라면서 그 누구보다 여대를 공격하는데 앞서는 게 바로 여성들이라는 재밌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동덕여대의 현실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그 누구보다 공학으로 바뀌길 바라는 인간들이 저 여자들이라는 사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도 인정하는 게 여대는 왕따가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임.